아, 나는 할 수 있다. 난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거에 다음 교육이 큰 힘이 되니까 꼭 학원에서 잘 버티셔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무슨 문제를 풀고 있고 모의고사를 몇 개 풀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수학이 거의 노베이스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어야 했지만 시간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기초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듣고 꼼꼼히 복습하면서 수능을 쳤고요. 그만큼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 자신만의 공부를 하고 소신을 지켜가면서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6월 공사 끝나고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팔굽혀펴기를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다면은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은 그런 나쁜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안 하는 게 맞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슬럼프 같은 것들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할 수 있다, 난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그냥 계속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인드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 봐서 엄청 틀리고 그게 수능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틀리면은 오히려 그때 틀린 거를 수능 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가면은 틀려도 스트레스 많이 안 받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사실 그때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 정말 그 문제에 맞출 수 있는 건데 생각을 먼저 틀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방식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친구랑은 다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 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성적에 관계없이 공부를 잘 해왔다고 하면 남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6월이나 9월 시험을 보고 포기하고 싶고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꼭 오는데 그 시간이 왔을 때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에 강한 교육이 큰 힘이 되니까 꼭 학원에서 잘 버티셔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거고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니까 그 마음 잊지 않고 스스로 떳떳한 삶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기 어차피 시작하기로 한 1년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아마 출발선이 높으신 분들은 저보다 결과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